흔히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 이름 붙여진 통통. 주로 발가락 등 관절에 바늘 모양의 요상결정이 생성돼 염증을 일으킵니다. 요산은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데 퓨린은 곱창과 순대 등 내장 음식과 맥주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통풍 환자도 10만 명이나 늘어 2020년엔 46만 명에 육박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통풍 환자 10명 중 6명이 40에서 60대일 정도로 중장년층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통풍에 걸릴수록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풍 환자 3,306명과 정상 대조군을 비교해봤더니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 위험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심장질환도 1.86배 높고 뇌졸중 위험도 1.5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풍은 한번 발생하면 재발이 잦아 예방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식이요법이 도움이 되는데 고기, 내장류 등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40대 이후는 혈중 요산 수치를 정기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산 배출을 억제하는 술을 자제하고 하루 2.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도 권장됩니다. 특히 비만일수록 통풍 확률도 높아지는 만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